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대량 리뷰 레더 아우터 추천편인데요. 여러분들 요즘 스맨파 보시나요? 저 스맨파 보는데 거기서 레더 아우터들을 막 걸치시고 막 춤을 추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춤보다 옷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진짜요, 옷 보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준비한 레더 아우터 추천편인데요. 입문용 비건 레더에서 리얼 레더까지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로 준비해봤으니까요. 제가 셀렉한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uckers. 첫 번째는 르마드의 비건 레더 절개 자켓입니다. 비건 레더 제품들은 사용되는 비건 레더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 이미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비건 레더 제품을 고르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 싼 티가 나지 않는 걸로 고르는 거. 이 제품은 너무 과하지 않은 광택감과 어느 정도 가죽 질감 표현이 예뻐서 너무 싼 티가 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절개 라인에 따라 커브되는 부분에 포켓이 위치하고 안쪽으로 이너 포켓도 하나 있었습니다. 숏한 기장감이 너무 루즈하지 않은 세미 오버핏 정도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버튼 형식의 여밈 처리지만 히든 버튼 처리해줘서 이것도 깔끔했고요. 컬러는 세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블랙이 무난하시긴 하겠지만 딥 그린 컬러감이 실제로 받아봤을 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애쉬끼가 듬뿍 담긴 그린이라서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그리고 브라운 컬러감은 붉은기가 좀 돌아서 섹시한 느낌이 나고요. 저희 모델 두 명의 스펙과 착용 사이즈를 보시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컬러가 들어가면 코디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딥 그린 컬러감 그레이 톤 온 톤으로 입어주시고 아우터 포인트 주시면 굉장히 예쁘고요. 브라운은 섹시한 만큼 올블랙 룩을 연출해주시고 얹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레더 아우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코디는 좀 깔끔 단정하게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Suckers. 다음은 도프 제이슨의 오버핏 비건 레더 크롭 싱글 자켓입니다. 가성비 레더 자켓으로 입문하시기 좋을 싱글 스타일로 준비를 해봤어요. 비건 레더 고르실 때 중요한 건 뭐다? 비건 레더에 너무 광택감이 돌고 싼 티가 안 나는지. 이 제품도 광택감이 은은하고 가죽 질감 표현이 어느 정도 들어가줘서 싼 티 나지 않아요. 합격! 제가 입문자분들께 레더 아우터 추천을 해드린다면 싱글로 시작하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디테일이 너무 많지 않고 소매 밑단도 툭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캐주얼, 미니멀, 뭐 포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크롭이라 말했지만 너무 짧지 않은 적당한 크롭 기장감이라서 다리도 길어 보일 수 있다랄게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투웨이 지퍼로 이너 티셔츠 보여주면서 활용 가능하시고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사실은 그레이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비건 레더이고 입문하시기 좋은 아이템이다 보니 블랙으로 추천드려요. 요 제품도 두 모델의 착용감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 자켓 입문하시기 좋으니까 갖고 계실 데님 팬츠랑 활용해주시면 굉장히 이쁘고요. 혹은 조금 더 요즘 감성으로다가 치노 팬츠, 코튼밥 팬츠랑 매칭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도프 제이슨 브랜드 자체가 레더 제품군들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비건 레더만 추천드리기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리얼 레더 도프 제이슨 제품은 봄버 자켓이에요. 캐주얼, 미니멀 전체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스타일이 봄버 스타일이기 때문에 추천드려볼게요. 비건 레더 제품군들이 잘 나오면 어느 정도 리얼 레더인 양 척을 해주지만 리얼 레더를 그래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Suckers. 다음은 쿠어의 스크래치드 바이커 자켓입니다. 제가 입고 있어요. 누나 달려. 오늘은 한 스타일의 레더 아우터가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의 레더 아우터를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다양한 브랜드에서 남성미 뿜뿜하는 바이커 자켓 류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 기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은 쿠어 제품이었어요. 특히나 바이커 자켓 중에는 정말 빳빳하고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빳빳한 가죽을 쓰는 게 많은데 쿠어 요 제품은 적당히 빳빳함도 느껴지면서 야들야들해서 입기 편했습니다. 그래도 앞서 보셨던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광택감도 좀 적고 탄탄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가죽 질감 표현이 굉장히 이뻤는데요. 가죽이 살짝 일어난 느낌? 부분 부분 핸드 스크래치 디테일도 들어갔고 닫았을 때부터 빈티지함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리얼 레더 제품들은 사용감이 느껴지면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빈티지한 매력이 또 엄청나거든요. 에이징. 어깨, 팔꿈치, 몸판 쪽으로 스티칭 디테일이 있고 밑단 비조 디테일에 양쪽으로 지퍼 형식의 포켓까지 여밈 처리는 투웨이 지퍼로 편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커 자켓이니만큼 넥라인이 카라 없이 들어가지고 실루엣도 크롭한 기장감과 너무 오버하지 않은 실루엣. 확실히 무드가 확고한 레더 아우터이니만큼 나는 남성미 뿜뿜 섹시한 코디를 즐기신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도 저희 모델 두 명의 스펙과 착용 사이즈를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코디는 빈티지한 맛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짝 워싱이 들어간 흑청 데님과 부츠류랑 매칭을 해주시면 너무 예뻐요. 혹은 가죽 자켓은 돈 투자한 만큼 올블랙으로 시크하게 입어주신 다음에 가죽 자켓만 탁 포인트로. Suckers. 다음은 느와르 라르메스의 스탠다드 스웨이드 자켓입니다. 키미와
친구나 동년배이신 분들 혹은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분해나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친구들 요 제품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레더 하면 떠오르실 가죽은 광택감이나 어느 정도 무드가 세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스웨이드 자켓으로 가시면 조금 더 그 무드가 죽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토즈, 로로피아마 요런 데서 가죽 자켓을 내면 꼭 스웨이드 자켓이 있더라고요. 침 흘리면서 보기만 했는데 요 제품 고트 스웨이드 가죽을 사용해서 실제 원단감의 터치감은 야들야들 엄청 부드럽고 너무 두껍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스탠다드한 카라 크기와 정 사이즈는 살짝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유행을 크게 타지 않고 등판 쪽 액션 플리츠로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싱글 레더 자켓 스타일로 절개 라인 포인트들이 있지만 요게 크게 눈에 띄지도 않고 너무 심심하지도 않고 적당해요. 투웨이 지퍼에 다 잠궈 입었을 때 밑에 지퍼를 가려주는 스냅 버튼 디테일도 신경을 좀 많이 써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총 5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나오는 색깔 너무 다 이뻐가지고 다 추천드리고 싶었으나 3개만 추려봤어요. 그레이 컬러감은 온라인 이미지보다 푸른기가 돌지 않은 아주아주 살짝의 올리브 톤이 들어간 애쉬 컬러? 카키 브라운과 베이지 컬러감도 컬러감적으로 노란기, 붉은기 이런 거 하나 튀는 거 없이 은은한 컬러감으로 분해나고 예뻤습니다. 이 제품도 저희 모델 2명의 착용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웨이드 가죽이라고 해서 코디가 막 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쉬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코디는 그레이 컬러감의 스웨이드 자켓 전체적으로 바지 그레이 컬러감 통일해주시면 너무 이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슬랙스와 스니커즈 매칭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개인적인 취향을 많이 반영하자면 스웨이드에서 오는 그 따뜻한 원단감적인 느낌 때문에 런팬츠와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향이에요. 마지막은 밈저 월드롭의 빈티지 레더 텍스처 자켓인데요. 쉽게 말해서 설명드리면 가죽으로 된 블레이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빈티지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요거 빈티지 감성 연출 싹가. 뭐요? 저렴하다 팀이야. 요 제품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특히 빈티지한 스타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릴게요. 비건 레더를 사용했지만 광택감이 온라인 이미지보다 덜하고 은은한 광택감에 질감 표현이 확실한 제품이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어벙한 데디핏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체형을 크게 타지 않고 데디핏 연출이 가능하실 것 같더라고요. 요 옷은 원래 크게 입어주는 거예요. 막 이거 아빠 옷 뺏어 입은 것 같아 그 느낌으로 입는 거라고. 그게 예쁜 거라고. 이 제품 양쪽으로 큰 포켓 두 개와 안쪽 이너 포켓 두 개까지 있어서 소지품 수납력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막 넣고 다니진 맙시다. 옷 그거 핏 망가지는 거 너무 속상해. 두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블랙도 무난히 이쁘지만 저는 빈티지한 느낌을 물씬 내고 싶다면 브라운 컬러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버한 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 모델 두 명의 스펙과 착용 사이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 제품 코디가 가장 어려울 수 있어. 오버핏 데디핏으로 나온 자켓 하의로 저는 어벙한 스타일의 팬츠를 추천드리는데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흐르는 듯한 좀 릴렉스한 맛이 있어요. 전체적인 옷을 블랙으로 입어주셔도 요 레더라는 질감 표현 때문에 포인트가 되는 룩을 완성하실 수 있고요. 브라운 레더 제품은 제가 아까 말했죠. 빈티지한 거 물씬. 그래서 누리끼리한 데님 갖고 와. 그리고 막 거기다가 막 니트 같은 거 입어. 마치 옛날 사진 속 아빠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게 데디 패션. 아빠 옷 뺏어 입는 듯한 느낌. 내가 좋아하는 거.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성비 비건 레더부터 리얼 레더까지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의 가죽 레더 아우터들을 추천드렸는데요. 가죽 레더 아우터들? 이거까지 쓸게. 시나몬 계피 아우터까지. 영상을 보시고 이런 다양한 종류의 레더 아우터가 있구나. 그리고 나한텐 이런 게 맞겠구나. 이런 스타일 마음에 드네. 이런 생각만 드셔도 저는 성공한 사람? 자, 추천 영상이니만큼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 입어보셔야겠죠?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다양한 제품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